무료 소프트웨어 블렌더를 소개합니다. 3D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블렌더로 3D 애니메이션, VFX 특수효과, 카툰 이펙트, 3D 모션 그래픽을 만들 수 있어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약 3개월마다 무료로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 해준다는 거예요.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CG 플러스입니다. 더보기에 블렌더 홈페이지 링크가 있어요. 최신 버전을 다운받고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블렌더를 실행시킵니다. 첫 화면입니다. 화면에 빈 공간을 클릭하면 큐브가 하나 나와요. 3D 뷰포트, 가장 기본적인 작업 공간입니다. 오브젝트들이 XYZ축 3D 공간 안에 놓이게 됩니다. 오른쪽에 아웃라이너에서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볼 수 있어요. 카메라와 라이트도 있습니다. 프로퍼티스에서는 다양한 세부 속성들을 제어할 수 있어요. 오늘 첫 시간에는 3D 뷰포트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마우스 컨트롤과 단축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렌더링할 3D입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기즈모와 아이콘들이 있어요. 3D 화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XYZ축이 표시된 것을 기즈모라고 합니다. 마우스로 기즈모를 드래그하면 화면을 회전할 수 있어요. 빙빙 돌리다 보면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기즈모를 사용하지 않고 회전할 수도 있어요. 마우스 중간 버튼으로 화면을 드래그하면 됩니다. 화면을 회전하는 것이지 카메라와는 상관없어요. 돋보기 아이콘을 마우스로 위아래 드래그하면 줌인, 줌아웃 할 수 있어요. 좀 더 빠른 방법은 마우스 스크롤을 돌려주면 줌인, 줌아웃 됩니다. 손바닥 아이콘은 화면을 팬 할 수 있어요. 마우스로 손바닥 아이콘을 좌우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화면을 팬 할 수 있어요. 좀 더 빠른 방법은 Shift키와 함께 마우스 중간 버튼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화면을 회전하고 줌인, 줌아웃, 좌우 상하로 팬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을 계속 돌리다 보면 XYZ축이 헷갈리는데요. 빨간색 X축을 오른쪽 아래로 해서 XYZ 이 모양을 만들면 돼요. 카메라 위치가 기준입니다. 빨간색 X축은 좌우, Y축은 앞뒤, Z축은 위아래입니다. 우리는 블렌더로 아주 긴 여정을 떠날 건데요. 오늘은 빨간색 X축만 기억하세요.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면 카메라 뷰로 바뀌는데요. 최종 렌더링 화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넘패드 숫자 0번입니다. 그리드 모양 아이콘은 퍼스펙티브, 오르소그래픽 토글 버튼인데요. 우리는 퍼스펙티브를 사용할 겁니다. 단축키는 넘패드 숫자 5번입니다. 오늘 사용할 블렌더 파일을 다운받아서 열어볼게요. 더보기에 다운받을 수 있는 블로그 링크가 있어요. 기본 메쉬 오브젝트들로 이루어진 3D 아트웍입니다. 화면을 회전시켜서 전체적인 오브젝트들을 살펴봅니다. 오른쪽에 아웃라이너에서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 폴더 모양을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오브젝트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줌아웃 해볼게요. 약간 회전해주면 카메라와 라이트가 보입니다. 카메라 뷰로 바꿔줍니다.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렌더, 렌더 이미지. 잠시 기다리시면 렌더링이 완료돼요. 아주 멋진 3D 아트웍입니다. 렌더 창을 닫습니다. 카메라 뷰에서 화면을 회전하면 다시 퍼스펙티브 작업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카메라가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블렌더는 뷰포트 쉐이딩을 4가지 모드로 지원합니다. 와이어 프레임,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르고 오브젝트의 내부까지 볼 수 있어요. 모델링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솔리드, 단순한 재질로 모델링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때 좋습니다. 머티리얼 프리뷰, 재질 미리 보기가 가능해서 컬러와 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쉐이딩 작업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렌더드, 뷰포트상에서 실시간으로 렌더링 결과를 프리뷰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렌더링 프리뷰에 아주 유용합니다. 카메라 뷰로 바꿔줍니다. 렌더링을 다시 걸어볼게요. 단축키는 F12. 렌더링이 끝나면 다양한 포맷으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PNG, JPG, 타가. 블렌더는 제가 지금까지 다뤄본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최고의 3D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3D 아트웍을 가지고 블렌더 기초 강좌를 이어갈 겁니다. 오늘 3D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